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있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광고 시스템인데 블로그에서 글을 읽다 보면 맨 아래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애드포스트죠. 방문자들이 이 광고를 클릭하고 또 상품을 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수익이 일정 부분 이 블로그 운영자에게 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동원해서 막 클릭을 하면 부정행위가 되어서 수익은 전혀 못 받고요. 이 애드포스트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죠. 구글 애드센스도 그런데 이런 광고는 정직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드포스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일단 자신의 블로그가 운영한 지 3개월 90일이 넘었다면, 그리고 블로그에 어느 정도 글이 쌓여 있다면 애드포스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애드포스트에 가보면 여기에 도움말이 있죠. 도움말을 클릭하고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미디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블로그 미디어에서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세부 미디어 선택이 있죠. 블로그를 선택하고 또 블로그의 주제를 선택합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는 인증을 받으면 3개의 블로그에 동시에 애드포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애드포스트를 승인해 줍니다. 자, 메일이 오겠죠. 자, 애드포스트가 승인이 되면 이제 블로그에 애드포스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에 가보면 관리 메뉴가 있죠. 내 메뉴에서 관리를 클릭하거나 또는 프로필 아래에서 관리를 클릭하면 되죠. 자,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여기에 애드 포스트가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되겠죠. 근데 애드포스트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싶다면 이 애드포스트 옆에 보이는 에디트 글자가 있죠. 좀 작게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올리면 여기에 애드포스트 위치, 포스트 아래나 사이드에, 그리고 보기 방식을 세로 또는 가로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애드 포스트의 위치는 아래로 설정하고요. 가로, 세로 광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아무튼 설정이 다 끝났으면 꼭 적용 버튼을 눌러야 이게 스킨에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세로 광고, 가로 광고의 차이를 보면 세로 광고는 이렇게 광고 아이템이 아래로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줄바꿈이 없이 한 줄에 쭉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로 보기인데 공간이 좁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죠. 저는 이 세로 광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드 포스트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글을 쓰면 되겠죠. 나중에 애드포스트에 들어가 보면 예상치 못했던 수익이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저의 수익 현황인데요. 별로 많지가 않죠. 이 애드포스트로 용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좀더 많이 생활비 정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애드포스트를 설치했다고 항상 수익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좋은 글을 쓰다 보면 수익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광고에 보면 무슨 고수익 댓글 알바, 무슨 홍보 알바 이렇게 좀 사기성이 짙은 이런 광고들이 이런 광고글이 보이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돈이 떼일 염려는 없고요. 또 광고도 적절하게 필터링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